네, 계속되는 폭염으로 재래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. 시장을 찾는 발길이 뚝 끊기면서 가뜩이나 힘든 상인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.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뜨거운 공기가 비가림막에 막혀 시장 안이 한증막처럼 변했습니다. 상인이 점포 앞 도로와 지붕에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. 진열된 생선 주변에 깔아놓은 얼음은 금세 녹아내립니다. 쉴 새 없이 갈아줄 수밖에 없습니다. 손님들의 발길까지 뚝 끊기면서 얼음값도 벌기 힘들 정도입니다. 얼음값 못 벌 때도 있어요. 오늘 돈 3만 원 팔고 온 거죠 지금. 안 되라 장사. 대목을 만난 얼음 장수만 분주하게 시장 안으로 갑니다. 또 다른 재래시장입니다. 역시 평소와 달리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. 몇 되지 않은 단골 손님만 하나둘 찾아오고 있습니다. 네, 나는 여기 다녀요. 그걸로 그냥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는 것보다 여기를 한번 더 오는 게 나아. 이처럼 채소들이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 젖은 신문지를 덮어놔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어쩔 수 없이 말라버린 채소는 바로바로 바꿔놓습니다. 손님이 사주면 심심하면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안 찍고 그 사람 가고 아는 사람들 오면 그러거든요.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폭염. 재래시장 상인들의 힘겨운 여름 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KBC 이계혁입니다.